계속해서. 아니,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너, they don't walk to the par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랬더니, 그럼 도대체 어디로 걸어가는데?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그렇죠. Where 뒤에 하다시 walk가 들어있는데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두가 나와서 Where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빵집으로 걸어가네요. They walk to the bakery. They walk to the bakery. 계속해서 그는 누구니? Who is he? Who is he? 좀 이따가 이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건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속,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who에 대한 대답이 뭐고 무슨 신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삼촌이에요. He is my uncle. He is my uncle. 그러면 여기에서 who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오케이, okay. My uncle이죠. 나의 삼촌. uncle만 묻는 게 아니고 my uncle이라고 물어본 거죠. 이 대답을 원한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에 대한 대답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who로 시작하겠죠. who 뒤에는 he, is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히 이즈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그래서 그가 누구니라고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o is he? 했더니 who에 대한 대답 He is my uncle. 오케이. 그다음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우? 우? 그렇지. Who does he like?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그러면 민준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해줄 것 같은데 왜 is he like 하면 안 되는지 하고 왜 do he like 하면 안 되는지 또 물어볼 건데 왜저첫 번째 is he like는 왜안 돼요? 이 Is it like는 왜 틀린 말인가요? 그렇죠. 계속 like가 뭐? 어? 그렇죠. like가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do나 does가 들어있는 거죠. 묻는 말 만들 때 do나 does를 꺼내서 묻는 말 하는 거지 be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두 번째, do he like는 왜안 돼요? 그렇죠. 누가 좋아한다야? he가 좋아하는 거죠. 이쪽에 이 속에는 do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does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가 나오는 게 아니죠. 더즈가 들어있는데 왜 두가 나오는 있습니까? 더즈가 들어있었으면 더즈가 나와야죠. 그가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가 좋아한다가 뭐예요? He is like.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좋아한다가 어떻게 he is like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어? 그가 좋아한다가 뭐예요? He like.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가 좋아한다가 he like입니까? 어? He likes지. 어? 여태 뭘 배웠습니까? 어? 왜 he like가 아니고 왜 he likes야? 그건 널 좋아해. 오케이. 민준아, 익숙하게 하기가 안돼 있는 것 같아. 좀 익숙하게 만들어서 좀더 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좀 해줘. 알았어? 톡 보내.